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어디 있지? 옷은 이게 제일 낫다. 치크미 하면 전투 옷도 색깔도 달라가지고 DLC로 살 거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노래 좀 조용한 노래라 애들이 많이 좀 없는 대로 라이브 하우스 약간 소극장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도 사람이 많아. 이렇게 녹음됐냐? 아니. 표정 봐, 표정. 쟤는 배우 해야 돼. 끝났다. 유키오가 이제 대빵됐다. 유키의 매력을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샘솟는 매력, 표정 연기까지, 성격도 좋고. 야 개빠꼬리. 우리 형의 반전 매력에 빠졌다고? 혁명을 한번 보고 이거 추억 어딨더라? 혁명 이벤트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맥곡 보고 끝낼게요. 이거였나? 활동기록? 아 맞다, 거기서 보는 거였지. 프로필에서 세팅 가서 아이돌 스테이터스 가서 추억을 본다 눌러서 내일 왜 이렇게 추억이 없어.
노래 진짜 퀄리티가 좋은데. 이 정도 나와야 되지, 기혜 씨. 키스 시짜오? 몇 개 보고 갑시다. 나 꼭 이거 봐야겠다. 이거 안 보면 잠이 안 온다. 난 이거 꼭 봐야겠다. 하시는 거 있어? 무슨 게임이냐고? 아, 원래 아이돌 키우는 게임인데 지금은 새로운 곡이 나와서 구경하는 거고, 원래는 리듬게임이에요. 리듬게임 누르면서 이벤트 보고 막 그런 게임인데요. 키라메리카리 키라메키라리 누구? 키라메키라리 누구? 누구로? 그래, 그 노래 귀엽잖아. 키라메리키라메키라리 야채? 야채는 봤잖아. 한 번 더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야채 혼자? 귀여운 노래니까 수영복 괜찮을라나? 얘는 완전히 뭐라 해야 되지? 완전 막내 딸 같은 느낌이라. 얘는 또 가방을 수박으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수영복이니까 딱 수박 좋잖아. 계곡에 놀러 온 거지. 여기도 포도랑 사과 같은 거. 와우. 지금 과일이 몇 개야 지금? 과일하고 꽃하고 거의 계곡 수준인데. 근데 좀 이건 좀 구리다. 이건 좀 개구리. 이건 좀 구리. 이거 어떻게 없애더라? 야채 그 자체. 그래, 한번 갈까 그냥? 잠깐만, 근데 꽃도 있는데. 꽃으로 가자. 수박으로 가지 말고 야채로 가자. 어? 이거 이쁘다. 아, 이것도 있잖아. 이거 있었네. 진짜 하와이였잖아. 플라댄스. 이게 있었네. 잠깐만, 여태까지 옷 입으면 알아서 전 세트가 장착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장착을 따로 해줘야 되네. 원래 옛날에 옷만 했는데 세트를 샀으니까. 맞다, 까먹고 있었다. 머메이드. 야, 이게 풀세트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있었던가. 푸아푸아 레그참.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DLC는 세트가 있어요. 안경도 있잖아, 안경도. 스테이지는 약간 좀 개방 아웃 뭐. 아유, 스테이지가 이렇게 없냐? 안경 빼라고? 왜? 옷 새로 나왔으니까 딱 어울리네. 이름도 귀여워가지고 그나마 어울린다. 어쩐지 수영복만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포스.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살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제일 잘 어울려. 근데 옆집에 같은데? 옆집에 아니야. 옆집에 바캉스 간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옆집에 사는 꼬마애. 얘랑 누가 맞짱 뜨자고? 미로전 웬만하면 이길 수 없을 텐데 다 굴욕당했는데 여태까지.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곡으로 누가 미로전 가능하겠습니까? 개발립니다. 얘는 이 노래는 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야오이를. 이오리로 맞짱 한번 뜨자고. 유키오? 유키오는 안 돼. 위험해. 미키로 한번 가자. 미키가 인기 투표 1등이니까 미키로 한번 맞짱 한번 뜨죠. 똑같이. 얘는 또 느낌이 틀리네. 얘는 해외로 가는 듯한 느낌이야. 옆집에는 수영장 갔는데 방금 옆집에는 수영장 갔는데 얘는 진짜 하와이 간 것 같은데. 느낌이 좀 틀리지? 안경 색깔이 달라. 역시 좀 약간 밀릴 것 같은데. 이거였나? 새 한번 써줘. 잘 어울리는데? 사기 유닛이다. 비슷하게 비빌 수 있겠어. 탑, 정글, 바텀, 미드 다 갈 수 있어. 올라운드 챔프네. 어? 롤로 치면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뽑고 그냥 맞는데 라인 그냥 남는데 가면 돼. 맞짱 좀 뜰 수 있어. 이 정도면 사기 유닛이야. 원래 야요일이 좀 이길 수 없는데 웬만하면 약간 발렸어.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형? 야 형 그만해. 형 거의 현애 수준이야. 형 오늘 제일 많이 나왔어. 형은 그만해. 말고 누구. 아 이거 그만 듣고 다른 거 하자. 다른 노래. 히비키님께서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I'm happy. 해피 가자. 한번 들어보고 싶네.
어우 또 어우. 가자 형. 형 한 번만 더 보자. 청탁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원으로 청탁하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안경색이 다 다르구나. 잘하는데? 점프 높게 뛰는 거 보시고 짬! 외국인들 놀래고 있어. 우리 일본 사람으로 하자. 어? 우리 지금 일본 사람인 척해. 알겠죠? 우리 일본 사람이다. 별로다 근데. 역시 야요이를 따라올 순 없어. 이게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듣고 체인지랑 그 뭐야 어? 이거 몇 개 듣고 그냥 끝낼게요.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효리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효리 뭐 해드릴까? 이효리 이효리도 인기 많으니까 I'm Lady랑 해피. 해피 둘 중에 뭐 해드릴까요 이효리? 아 근데 이거 퀸텟 되네? 이거 수영복 퀸텟 좀 궁금한데? 이효리 메인은 없고 이효리 뱀파이어 보고 싶다고? 뱀파이어 아까 봤잖아. 이효리 신곡 솔로 보고 싶다고?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이효리 신곡 솔로로 가고 이거 수영복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수영복 다섯 명 가볼게. 인기 투표 인기 순대로 이게 맞나? 유큐가 빠졌는데 유큐는 뺄게요. 유큐는 빼고 가자. 아, 다 이르. 그러니까 이게 이것까지 끼고 안경을 딱 쓰니까 그래도 수영복이 별로 뭐라 해야 되지? 안 이상해 보여. 아까 수영복만 입으니까 이거 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어쩐지 왜 이상하냐 했더니 올 세트로 안 입어서 그렇구나. 우리 형이 2위야? 아 그래? 안경 빼자고? 아니야 안경을 넣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어. 안경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안경을 넣어야 의미가 있어. 안 그러면 그냥 다 벗어야 돼.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다른 옷이 더 이뻐. 우리 형 아까 솔로 했잖아.
이효리 솔로, 히비키 솔로 이렇게 하고. 뭔가 이상해. 안경은 벗는 게 낫긴 하겠다. 안경 계속 보니까 북쪽 사람들 같기도 하고. 어? 선글라스가 좀 애매하게 검은색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냥 원래 안경에 약간 색 넣는 사람들 같이 선글라스 같지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거 듣고 히비키 솔로랑 뭐 이효리 솔로? 아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마지막에 들을게. 이효리 뭐 뱀파이어 솔로로 해달라고? 맞아? 이효리 팬들 동의? 이효리 팬들 동의합니까? 동의를 구해야 돼, 씨. 아 맞다, 이효리 신곡 해달라고 했지? 맞다, 이효리 신곡 해달라고 했어. 신곡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신곡 중에 희위고하고 어? 후탈이랑 그 다음에 빠뿌리 있거든. 빠뿌리 뭐 난 이 두 번째 곡이 좋은데 신곡을 한다면 딱 한 번만 에로비엠 이거? 신곡 별로긴 한데 그리고 신곡 나왔으니까 한 번 보는 게 좋지. 이걸로 옷은 옷은 이대로 갈까? 빠뿌리로 안경만 벗고. 안경을 벌써 좀 이상하기도 하네. 이가 뭐야? 두 번째 달라는 거야? 아 노래를 두 번째 달라고? 도배되길래 뭔가 했네. 이거? 이거 옷을 바꿔야 돼. 이거 수영복이랑 안 어울려. 이거 옷을 아예 바꿔야 돼. 옷은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좀 조신한 거. 이걸로 할까? 이렇게 할게. 조용히 해. 나나이로 못해. 13명이야 다 못 들어줘. 이효리 팬들 이걸로 통일했다고 쳐.
신곡이잖아 일단. 갑자기 졸린다고? 그러게. 또 누구? 두 명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끝이 없어서. 히비키? 아까 히비키님이 10,000원 후원하셨나? 히비키 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인기 투표하면 근데 중하위권이던데? 이상하게 채팅에는 많이 보여. 응? 이상하게 채팅에 많은데 투표하면 중아이야. 이상해. 노래하고 사람. 아, 리듬게임이야. 히비키 없어? 히비키 뭐 해달라는 사람 없네. 렉인 건가? 이거 렉인 거 같은데 이거. 아저씨 다 도배되는 거 보소. 아지사 나나이로? 히비키 분들이 안 보여서 그럼 아지사 나나이로 갈게. 아까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사라졌네. 나나이로. 아지사는 좀 많이 했어. 는 수영복을 풀셋으로 입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괜찮을까? 어울릴까? 애매하기도 하고. 적당한 옷으로. 이 옷도 이쁘다.
나나이로 들을게요. 나나이로. 표정 왜 이렇게 안 듣냐고? 신성한 지금 노래에 지금 외국인 얼굴 이모티콘이 도배되고 있어서 좀 탐탁지 않네요. 히비키 거 듣고 끝낼게요. 네, 히비키 거 뭐 듣고 싶다 그랬죠? 다 틀어드릴 수는 없어. 신곡이 좋았으면 신곡으로 이렇게 돌려서 드리는데 신곡 자체가 이렇게 노래가 좋지는 않아서 히비키 분들 아니라 하시고 마무리하죠. 아마테라스. 안 들은 것 중에서 이번에 안 들은 것 중에서 아이돌 이거 아마테라스 오늘 안 들었지. 그래 아마테라스로 가자. 무슨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옷 색깔이 뭐지? 마지막 6키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6키로 마지막 엔딩곡으로 I'm ready로 갈게요. 流れ
키워도 잘하는데 오늘은. 노래 잘해. 마지막은 유키오 가는데 노래는 I'm Ready로 끝낼게요. 다 못 들리는 점 참 아쉽지만 노래도 많고 애들도 13명이고 솔로로 하다 보면 나는 밤을 지새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에 가는 걸로 하고요. I'm Ready는 혼자서 하기엔 좀 애매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3인 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할게. 대신 유키오가 메인으로 가고요. I'm ready, I'm ready. 유키오가 좀 메인에 쓰기에는 좀 약간 목소리 파워가 좀 딸리긴 한데. 이거 듣고 마무리 할게요. 좋았다. 근데 유키오가 가운데 있긴 좀 약하긴 하다. 왠지 옆에 포스 약간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유키오다. 유키오는 원래 그런 맛이지. 땅 파고 들어가야 해. 약간 양옆에서 좀 압박감을 좀 주는데 좀 뭔가 좀 꼴찍하긴 해.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좋은 노래 나오면 가는 걸로 하고요. 끝이 없으니까. 아이 말씀하면 뭐 난리야 이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저 아니 오늘 2시에 끝내야 되는데 2시 전에 끝날라 했는데 그거 망했네. 밀리네 자꾸 밀려. 응?